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스윙이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저와 함께하는 120개 아이언 연습으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연습이에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겁니다. 집중해서 저와 함께 따라와 주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드레스 때 각을 유지하는 겁니다. 스파인 앵글을 유지해야만 여러분의 스윙 궤도가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스윙 때 왼쪽 어깨가 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어깨가 들리면 또 궤도가 흐트러져서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 레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임팩트 구간에서 오른팔 위치입니다. 임팩트 구간에서 오른팔꿈치 위치가 몸 뒤에 숨겨져 있다면 스쿠핑 혹은 퍼올리는 샷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다운블로우를 하기 위해서는 오른팔 위치를 몸 앞에 잘 두어야 됩니다. 임팩트 순간에 오른팔꿈치가 몸 앞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이 잘 되면 공을 퍼올리지 않고 공을 다운블로우로 눌러칠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 10개는 웨지를 들고 4분의 3 스윙으로 가볍게 터치감을 살려보겠습니다. 자, 처음 말씀드렸던 어드레스 때 각을 잘 유지하는 것 지켜주시고 가볍게 스윙. 하나의 팁이 있다면 내 상체가 공을 계속 바라본다라고 생각하면 어드레스 때 각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오른팔꿈치가 몸 앞으로 오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볍게 처음에 몸을 풀면서 오늘 연습 주제를 잡아가는 겁니다. 백스윙, 스윙. 차분하게 7번으로 바꿔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테이크백은 손과 몸의 간격이 멀어지지 않게 헤드는 손 앞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백스윙을 시작해주세요. 저는 어드레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른발 안쪽을 타겟 쪽으로 살짝 넣어줍니다. 힘이 살짝 들어가게 막아주고 백스윙을 시작하죠. 강하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헤드를 바닥으로 떨어뜨린다는 느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 공은 바로 치지 않고 테이크백부터 하프스윙, 탑까지 나눠서 쳐보겠습니다. 스파인 앵글 각을 유지하고 테이크백, 계속 숙임 상태 유지하고 하프스윙, 그 다음 탑, 스윙.
페이크백 구간에서 한번 멈추고 헤드가 열렸는지 혹은 닫혔는지 체크를 한 후에 페이크백 탑 스윙. 테이크백 때까지는 골반이 움직이지 않죠? 처음에 골반을 움직이는 건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테이크백 탑 스윙. 최대한 하체는 버텨주면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테이크백 계속 숙인 상태 유지하고 하프 스윙, 그 다음 탑 스윙. 왼쪽 어깨가 계속 공을 바라보는 느낌, 살짝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야 여러분들 오른쪽 어깨가 잘 열릴 겁니다. 테이크백 계속 숙인 상태 유지하고 하프 스윙, 그 다음 탑 스윙. 테이크백 계속 숙인 상태 유지하고 하프 스윙, 탑 스윙. 어드레스 때 각을 유지하고 하프 스윙, 탑 스윙. 계속 숙인 상태 유지하고 하프 스윙, 탑 스윙. 네, 어드레스 때 각을 계속 유지하고 왼쪽 어깨가 들리지 않게 백스윙을 끝까지 갑니다. 계속 숙인 상태 유지하고 하프 스윙, 탑 스윙. 하프 스윙, 탑 스윙. 하프 스윙, 탑 스윙. 백스윙 때 왼쪽 어깨가 들리면 궤도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관성 있는 스윙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한마디로 정타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도 왼쪽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백스윙을 끝까지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치다 보면 헤드 무게가 어느 정도는 느껴지고 백스윙 탑에서의 여유도 생길 거예요. 처음 30개 치는 동안은 절대 흥분하지 말고 중립을 잘 유지하면서 헤드 무게감으로 공을 터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하프 스윙, 탑 스윙. 네, 이렇게 첫 세트를 잘 마쳤습니다. 지금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계속 이어서 이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짧게 쉬어가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방금 연습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다시 그려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조금 재밌습니다. 30% 스윙 속도는 유지해 주시고 헤드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동작을 하고 볼을 칠 겁니다. 자, 셋업에서 헤드만 들어서 헤드만 바닥으로 툭툭 내려보면 양손에 손목에 힘이 빠지고요. 그리고 바닥으로 내려칠 때 클럽을 잡아야 하는 좋은 힘을 느끼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 했던 부분은 꼭 신경 쓰면서 이 부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프 스윙 들고, 자, 지금 바닥을 쳐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탕탕탕. 상체는 공을 계속 바라본다. 숙여진 걸 유지하고 왼쪽 어깨 들리지 않게 백스윙, 그리고 바닥.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자, 그렇게 무게감을 떨어뜨린다는 걸 느낀 후에 풀스윙, 백스윙, 스윙. 힘 뺀다는 의미를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고무줄을 살짝 늘렸을 때 그 텐션 있죠. 그 정도로 우리가 힘을 항상 줘야 되는데 힘을 빼라 그러면 너무 빼는 게 문제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프 스윙 들고 바닥만 세 번을 쳐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속도를 올리는 것도 여러분이 올리려고 안 해도 몸이 풀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윙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윙 속도를 내려고 몸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느낌 살려서 이번에는 바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잡아채거나 치키닝이 되는 분들은 아마 느낌이 올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불필요하게 힘을 많이 잡고 있었구나. 헤드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동작을 하고 볼을 칠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이언은 일관성이 중요하잖아요. 이 헤드와 내 몸의 타이밍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정말 분리 동작은 웬만하면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자, 계속 바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헤드를 올리고 바닥.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바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헤드를 올리고 바닥.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헤드만 위로 들어서 헤드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기만 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 몸이 풀릴수록 아마 상하체 분리 동작도 같이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분리 동작을 넣지 마세요. 공이 깎여 맞거나 혹은 생크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다음 단계는 공을 매트 위에 두 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공 뒤에서 헤드를 떨어뜨리는 동작을 먼저 하고 그 이어서 공을 하나를 치고 그 무게감으로 두 개를 칩니다. 한 번, 두 번.
공을 매트 위에 두 개를 놓아주세요. 한 번, 두 번. 공을 매트 위에 두 개를 놓아주세요. 한 번, 두 번. 공을 매트 위에 두 개를 놓아주세요. 한 번, 두 번. 공을 매트 위에 두 개를 놓아주세요. 한 번, 두 번. 공을 매트 위에 두 개를 놓아주세요. 한 번, 두 번. 공을 매트 위에 두 개를 놓아주세요. 한 번, 두 번. 자, 두 번째 세트까지는 몸풀기에 불과합니다. 자, 세 번째 세트는 볼 스피드를 올리는 데 집중해 볼 거예요. 지금까지 연습한 동작들을 더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면서 볼 스피드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까지 만들었던 틀 안에서 볼 스피드를 늘리려면 이제는 체중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백스윙을 시작할 때 오른발을 지그시 눌러서 클럽 헤드를 부드럽게 올려보는 거예요. 볼 스피드를 올린다고 절대로 손으로 잡아채듯이 빠르게 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다운스윙 때 내 체중이 왼쪽으로 실리면서 헤드는 더 강하게 바닥으로 내려치는 이미지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3단계에서는 리듬을 살려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체중의 흐름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동작을 심어보겠습니다. 훨씬 더 강한 임팩트가 나올 거예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볼 스피드를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1, 2세트를 망가뜨리면서 손으로 공을 잡아채면 안 됩니다. 1, 2세트는 유지하고요. 클럽 헤드를 백스윙을 시작할 때 오른발을 지그시 눌러서 클럽 헤드를 부드럽게 올려보면 더 강하게 바닥으로 헤드 무게가 떨어질 겁니다. 백스윙을 충분히 들고 바닥으로 강하게 떨어뜨려 볼 겁니다. 하나, 나 한번 빈스윙을 하고 공을 똑같은 속도로 공을 한번 쳐볼게요. 다운스윙 때 배치기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내 가슴판이 공을 보면서 한 번, 계속 공을 보세요. 두 번, 숙여진 걸 유지합니다. 백스윙, 스윙. 이번 샷은 팔로우 스루까지만 칠 건데 헤드를 들고 공 왼쪽에서 시작합니다. 헤드를 공 위에 올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리듬을 살려주면서 백스윙, 그 다음에 공만 터치할 겁니다. 자, 왼쪽에서 시작해서 백스윙. 똑같아요.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터치만.
한 번 더 헤드를 올리고 왼쪽에서 헤드를 들어주세요. 왼쪽에서 백스윙을 시작하는 겁니다. 왼쪽에서 백스윙, 그리고 공 터치. 왼쪽에서 백스윙, 그리고 공을 칩니다. 조금씩 강하게 떨어뜨리는 헤드 무게감을 좀 더 강하게 해보세요. 잡아채는 힘보다 훨씬 더 묵직함이 찾아올 겁니다. 왼쪽에서 백스윙, 왼쪽에서 백스윙, 왼쪽에서 백스윙, 네, 이번에는 떨어진 헤드 무게와 함께 자연스럽게 피니시까지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타석에 공 4개를 차례대로 놓아주세요. 네, 리듬과 함께 임팩트만 줄 거예요. 공 4개를 차보는 겁니다. 땅을 먼저 치는 연습을 하고 백스윙 들고 네, 다시 공 4개를 놓으시고 이번에는 팔로우스루까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바닥으로 치는데 팔로우스루까지. 자, 바닥 두 번 치시고 그 다음에 공 하나씩 차례대로 치겠습니다. 네, 다시 공 4개를 놓으시고 팔로우스루까지. 자, 바닥 두 번 치시고 그 다음에 공 하나씩 차례대로 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을 하나. 자, 팔로우까지 둘, 세 개. 좀 더 강하게 피니시까지. 네, 다시 공 4개를 놓으시고 팔로우스루까지. 네, 세 번째 세트도 잘 마쳤습니다. 볼 스피드를 올리기 위한 연습이었고요. 여러분들 확실히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다음 세트에서는 조금 더 강한 헤드 스피드까지 늘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쉬어가면서 몸의 긴장을 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4단계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고 파워풀하게 가볼 건데요. 채를 거꾸로 잡으시고 임팩트 구간에서 힘쓰는 구간이 정확히 어딘지 체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냅이 느껴질 거고요. 그리고 짧고 굵게 움직이셔야 돼요. 체중을 왼쪽으로 실어주는 힘과 임팩트를 끊어치는 힘을 여러분들이 느껴보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힘을 빼는 것만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느낄 겁니다.
세 개의 공을 팔로우스루까지 강하고 짧고 굵게 끊어볼 겁니다. 채를 거꾸로 잡으세요. 요 볼 앞에 쓰고 그립 끝만 하프스윙까지 올리고 임팩트까지만 왔다 갔다를 빠르고 짧고 굵게 끊어서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리고 공 칠 때도 이렇게 포인트 점을 잘 잡으시고 세 개의 공을 팔로우스루까지 강하고 짧고 굵게 끊어볼 겁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자, 동일하게 똑같이 할 겁니다. 공 세 개를 타석에 두시고 채를 거꾸로 잡으세요. 먼저 포인트 점을 임팩트 구간에 정확하게 찝을 겁니다. 힘쓰는 구간을 리듬을 살리면서 오른발, 왼발, 헤드는 위에서 아래로 임팩트까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지금 빠르게 하면 아마 좋은 압력의 힘이 있을 거예요. 그 힘은 절대로 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공 똑같이. 네, 빠르고 빠르게 팔로우스루까지 올라서 치는 겁니다. 자, 동일하게 똑같이 할 겁니다. 공 세 개를 타석에 두시고 채를 거꾸로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연습을 하면 손목이 굉장히 유연해지는데 그립은 굉장히 견고해진다. 하나, 둘, 셋, 첫 번째 공 팔로우스루까지 올라서 치는 겁니다. 자, 동일하게 똑같이 할 겁니다. 공 세 개를 타석에 두시고 채를 빠르게 치고 나면 한 번씩 꼭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숙여진 상태에서 스윙을 잘 하고 있는지. 테이크 백, 하프 스윙, 계속 몸이 숙여져 있어요. 백스윙 탑, 임팩트 때는 오른 팔꿈치가 몸 앞으로 오는지, 우리 마지막으로는 헤드가 바닥으로 잘 떨어지는지 체크한 후에, 자, 이제 타겟을 보면서 칩니다. 첫 번째 공 피니시까지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공. 네, 몸이 숙여져 있는 상태 유지하고 피니시까지 헤드 바닥. 전 여러분들이 아이언 칠 때 헤드 무게를 정말 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 세 개를 두고 또 바닥치기 들어가겠습니다. 바닥을 치세요. 혹은 페이스 면으로 공을 치는 겁니다. 다만 잡아채는 게 아니고요, 정말 무게감으로, 떨어지는 무게감으로, 퉁퉁 떨어지는 무게감으로 치는 거예요. 백스윙, 스윙. 네, 이렇게 충분히 무게감을 느끼면 이제는 빠르게 치는 게 아닌 부드러움 속에 감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부드럽게 피니시까지 올라가 볼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백스윙, 스윙. 자, 동일하게 똑같이 할 겁니다. 공 세 개를 타석에 두시고 채를 빠르게 치고 나면 한 번씩 꼭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숙여진 상태에서 스윙을 잘 하고 있는지. 테이크 백, 하프 스윙, 계속 몸이 숙여져 있어요. 백스윙 탑, 임팩트 때는 오른 팔꿈치가 몸 앞으로 오는지, 우리 마지막으로는 헤드가 바닥으로 잘 떨어지는지 체크한 후에, 자, 이제 타겟을 보면서 칩니다.
첫 번째 공. 피니시까지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공. 네, 몸이 숙여져 있는 상태 유지하고 피니시까지 헤드. 마지막은 계속 공을 칠 겁니다. 지금까지 연습했던 걸 토대로 여러분들만의 감을 살려서 힘껏 치셔도 되고 부드럽게 치셔도 되고 나만의 리듬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오늘 120샷 정말 잘 따라오셨습니다. 제가 코칭은 해드릴 수 있어도 그것을 여러분들의 기술력으로 갖추는 거는 오직 연습뿐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할 수 있는 120샷 컨텐츠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